그럼 김정은 비상대책 먼저 하시겠습니다. 민주당과 비대위원장께서 강제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그런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예? 아, 예,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헌정 사상 유례 없이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 불편한다. 불편한다.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겹치 파괴. 여러분들 집단 사고 위험, 그 다음에 이 권력 가졌을 때 위험 부디 각성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시고 합의하셔서 상임위원장 대본하고 대정 각 당이 내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 18개 상임위 다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7개 상임위 배정했다고 하지만 저희들 받을 것 같습니까? 날 쏘고 가라. 조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의원 나오셔서 야당은 이를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이는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합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국회의 낡은 모습일 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소리가 잘 안 들어도 들어가도록 하죠. 예. 네. 중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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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독재 야당 단합 문정권을 유탄한다! 185표를 얻은 윤호중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 쏘고 가라.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부모님이 많이 가시고 가야 돼. 부모님 원하는 게 원정 됐다고 그러세요.